네, 이번 에피소드는 간단하게 SpaceX와 그리고 스페이스 웹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SpaceX와 관련된 뉴스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9년 6월 16일이에요. 그런데 SpaceX 관련해서 5월 24일인가요? 23일인가요? 예, 상당히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이거예요. 예, 이게 어떤 장면인지 예, 아시는 분 아시겠죠? 스페이스X의 로켓이 60개의 위성, 60개의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나아갔죠. 우주로 발사됐습니다. 하나의 로켓에 60개의 위성을 실은 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향후 12,000개를 쏘아올리겠다는 거예요. 12,000개를 쏘아올리는 건데 이게 SpaceX 프로젝트입니다. SpaceX에서 이렇게 해서 전 지구에 굉장히 저렴한 인터넷망, 지구 전체에 저가 혹은 무료 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고 정말 훌륭하죠. 앨런 머스크의 생각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발생하면 이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걸로 화성으로 이사할 이사 비용을 조달하겠다. 마스. 그리고 수익도 상당한 수익, 내부 문건에 의하면 2025년경에는 대략 30 billion USD 수익을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35조 정도 되나요? 예, 여기에 이제 앨런 머스크의 계획이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스페이스 웹과 좀 상관되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니까 우리 스페이스 웹도 오래 전부터 대략 10년쯤 전부터 비슷한 그러한 어떤 모델을 구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전 기술로는 이 스페이스 웹을 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술이 나옴으로 해서 이제 현실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기술이 5G랑 그리고 기존에는 와이파이 그리고 세틀라이트 아이트 기술 그리고 몇 가지 기술들이 더 있습니다만 특히 버추얼 네트워킹이라고 표현해요. 버추얼 네트워킹에서 기존의 인터넷망과는 좀 다릅니다. 다르고 그리고 또 피어 투 피어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것도 SpaceX에서 구성하는 요 저가의 무료 인터넷망도 IPv6가 아니라 피어 투 피어로 구성합니다. 투 피어. 그래서 이 네트워킹에 관한 개념들은 또 상당히 통신은 또 별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별도의 과정 과목이 또 소요 필요해요. 그리고 쉬운 주제는 아닌데 그렇게 또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 같은 경우는 일단 백본망이라는 게 있어요. 백본이 등뼈예요. 등뼈. 인터넷망입니다. 이 백본망이 어디에 체결되느냐 하니까 국제적인 인터넷망의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태평양을 걸러서 일본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평양 그러니까 저 어디죠? 그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인가요? 그쪽을 통해서 아마 일본으로 연결되든가 부산으로 통해서 연결되든가 해서 바닷속으로 해서 국제 인터넷망이 연결되고 이 백본망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이제 4G나 혹은 옵틱 케이블, 광 케이블이죠. 옵틱 케이블로 연결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제 4G를 이거 5G로 바꿔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데가 이제 우리나라 KT나 뭐 LG나 그리고 뭐 SK 등인데, 요 구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수백조 정도 들었을 겁니다. 수백조. 그러니까 국가 백본망을 구축하고 하는 것들이 적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죠. 막대한 비용이 들고, 따라서 이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1인당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마트폰 같은 통신료 더하기 뭐 어째 가게 가구당 통신료라고 해죠. 가구당 통신 비용이 지금 정확한 추산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한 15만 원 선정 될 거예요. 15만 원에서 25만 원그 사이 정도로 25만 원. 이렇게 이 25만 원 정도의 돈으로 각 가구의 스마트폰 사용료와 인터넷 사용료와 케이블 TV 이용료 이런 것들을 다 충당을 하는 거예요. 적은 비용이 아니죠. 그런데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요 기술들, 이 기술들과 이 기술들을 조합하게 되면은 가구당 통신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가구당 통신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어떻게? 바로 요 앨런 머스크의 위성 발사 로켓이잖아요. 요 기술과 그리고 5G와 와이파이 관련되는 기술을 합치면 그렇게 돼요. 버추얼 네트워킹이나 다 최근에 나온 기술들입니다. 피어 투 피어 네트워킹. 요거는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기술이죠. 블록체인. 재밌는 것은 이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역시도 피어 투투 피어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가시 프로토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기존의 인터넷 IPv6나 IPv4 대신에 요걸 쓰기로 했어요. 물론 서로 조합을 해서 쓰겠죠. 그래서 이 위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제가 예전에 위성을 만드는 것을 옆에서 좀 지켜봤더랬어요. 왜냐니까 제가 한 10년 좀 전에 비행기 항공기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에서 잠시 근무를 했습니다. 오래 근무한 것도 아니고 잠시 근무했는데, 그때 우연찮게 옆에 그 이제 위성을 조립하는 카이스트죠. 그런 데서 카이스트랑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소 이런 데서 협업을 해서 위성을 제작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위성 제작 기술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ETRI도 참여를 하죠. 전자통신연구원이 빠질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항우연 연도 있고, 몇개 단체 같이 해서 위성 제작 기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성 발사 기술도 우리나라가 이미 확보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항우연 등이 가지고 있고, 이거는 북한도 세계 최고의 위성 발사 기술을 가지고 있죠. 정말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 수준. 발사 지지대가 없이 발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발사 지지대를 하고 이렇게 발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위성 발사 방식인데, 요 지지대 없이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북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술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5G 기술, 네트워킹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와이파이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과거에 인터넷망을 구성할 때 스위치나 라우터나 이런 것들을 다 구성했었는데, 요즘 이걸 다 가상화시켜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라우터나 스위칭 하드웨어 장비를 대신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버추얼라이징, 버추얼 네트워킹, 버추얼 네트워킹 기술이라고 그러죠. 네트워킹. 이것도 최신 기술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기술이고, 그리고 피어 투 피어 방식, 피어 투 피어 네트워킹.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토렌트. 토렌트의 기술도 상당히 대단한 기술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에요. 토렌트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조만간 강의를 정리해서 올릴 거예요. 자, 이걸 조합을 하면 뭐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걸 조합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 스페이스 웨비입니다. 스페이스 웨비. 그게 스페이스 웨비. 이 알고리즘은 제가 이거 구성한 것은 2010년도경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한 9년, 8년, 8년, 9년, 좀 8년 정도 전인데, 이 스페이스 웹을 실제로 구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가 그 당시에는 있었더랬죠. 8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기술적 한계들이 이미 다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것을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상세하게 설명드리려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강좌가 돼요. 그래서 대학 코딩 실습으로서 스페이스 웹
이 부분만 따로 떼서 강의를 하나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 여러 가지 TCP/IP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OSI 7계층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통신과 그리고 패킷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5G가 가지고 있는 특징. 5G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러면 빔포밍인데, 그런 이제 실시간 통신과 빔포밍 같은 그런 통신 기술들, 5G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5G와 와이파이 표준. 와이파이 표준은 802점으로 나가는 거예요. 802점, 뭐 예전에 A도 있었고 B도 있었고 등등이 있는 802.11 112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1 A, B, D, 그리고 N. N은 메시 네트워킹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AY라든가 AZ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와이파이 기술과 5G 기술을 하나로 융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로 융합을 하게 되면 와이파이가 곧 5G의 기지국으로 역할하는 거죠. 와이파이 AP 이꼴 5G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것도 안 되는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사실 5G 베이스 스테이션 기지국은 4G 베이스 스테이션보다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에 더 가깝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베이스 스테이션의 크기가 기존의 3G나 4G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지금 여러분 길 가다가 안테나들, 둥그런 안테나들 있잖아요. 그게 3G나 4G인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크기의 안테나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 기지국들 간의 간격이 기존의 어떤 3G나 4G보다 훨씬 더 좁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주파수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처럼 전국, 전 도시, 전 가구, 전 마을에 산재하는 형태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의 특징과 서로 매칭되는 거죠. 단지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은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과 이것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요.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는 지금 현재 5GHz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보다 좀 낮은 주파수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6GHz도 추가됐어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역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5GHz 때보다도 대역폭이 두배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5G 같은 경우는 주파수 대역가 50GHz, 뭐 70GHz, 90GHz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 그 대역대에서만 5G 기술을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또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누구나 소정의 사용료만 내면 쓸수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가 다루고 있는 6GHz 대역에 5G 기술을 못쓸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기존의 SK나 LG나 SK가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광역 통신망을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 5G 기능을 겸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로 대신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들 간의 통신, 이른바 백본망이죠. 백본망을 뭘로 구성할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남죠.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 이겁니다. 로켓 하나만 쏘아 올리면 한국은 얼마든지 커버할 수가 있어요. 60개면 우리나라를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이거 하나 쏘아 올리는 비용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1000억도 채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위성을 제조하는 기술도 있고, 위성을 발사하는 기술도 있고, 그리고 5G 관련된 기술도 있고, 와이파이나 버추얼 네트워킹 기술은 이미 세계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고, 피어투피어 블록체인 기술도 이미 확보되어 있죠. 토렌트 기술은 이미 공적으로 다 오픈되어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기술 이미 공개되어지거나 공개된 기술들만 이용하더라도 가구당 통신 비용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인 새로운 형태의 통신망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음성 통신과 인터넷은 데이터 패킷이 좀 달라요.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음성 같은 경우는 품질 저하 현상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건 옛날 말입니다. 그것도 1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 품질도 과거의 어떤 아날로그보다 뭐다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음성이든 웹페이지든 결국은 다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스페이스 웹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세하게 대학 과정의 코딩 실습 주제로서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에피소드는 약 2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200개 정도 에피소드를 통해서 통신 메커니즘, HTTP라든가 뭐 TCP/IP라든가 OSI 7계층이라든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스위치나 라우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전환하는지, 그리고 기지국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5G 기지국과 이전의 4G 기지국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주파수가 무엇이고 대역폭이 무엇이고, 그리고 와이파이는 비면허 대역이에요. 그 비면허 대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 와이파이 그 주파수 대역은 허가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를 사서 부착하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죠? 그 주파수 대역이니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와이파이용 칩과 그리고 5G의 칩을 서로 하나로 또 합쳐야 돼요. 칩을 설계하는 거죠. 여기 주문형 아스키잖아요. 그렇지. 주문형 아스키가 어떻게 제작되고 어떤 생산 공정을 통해서 상품화되는지, 그리고 기지국이 구성된다고 하면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와 5G 베이스 스테이션을 합치면 어떤 형태의 기지국이 나올 것인지, 그러면 그러한 기지국을 운영하는 비용은 어떻게 얼마나 될 것이고 그런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쭉 살펴볼 겁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고 또 통신은 상당히 모든 컴퓨터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또 어떤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와 스페이스웹 관련된 강의를 대학 과정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